빵플런서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독특한 케이크가 만들어졌을까요? 뭔가 진지하게 판매 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친구 생일날 장난치고 싶어서 재미삼아 만들게 된 케이크예요. 이거를 제작해서 더 리얼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발전하면서 판매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크기.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요? 이 케이크 진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입에 들어가겠어요. 네, 일반 케이크랑 그렇죠. 똑같이 만든 케이크고요. 크기만 작아진 거예요. 마치 장난감처럼 앙증맞고 작은 케이크. 이 작은 케이크가 일반 케이크와 정말 같은 맛을 낸다고요? 사실일까? 하지만 직접 먹어보기 전까진 모르죠. 과연 그 맛은요? 맛이 일반 케이크랑 똑같아요. 야, 제작 과정도 궁금한데요. 우선 쌀 가루를 넣고 틀을 잡아준 뒤에 찜통에 쪄서 시트를 만들고요. 다음은 가장 많이 손이 간다는 초미니 앙금꽃 만들기. 정말 작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올리면 완성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하나만 만든다고 해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돼요. 요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주말에 좀 많이 주문이 들어올 때는 한 7, 80개 정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완성되는 마이크로 케이크. 먹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금 한 개당 10,000원 받고 있어요. 일단 만드는 과정이 일반 케이크랑 똑같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일반 케이크 만드는 거 비해서 좀 더 정교하고 세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주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 케이크를 찾는 손님들로 하루하루가 바쁘다는데요. SNS 하다가 여기 이쁜 케이크가 이렇게 떡 케이크 있다 그래가지고 와서 사게 됐어요. 친구 생일인데 원래 매년 레터링 케이크를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하다 보니까 좀 새로운 거 해보고 싶어서 이거 그랬어요. 최근엔 케이크 제작 기술을 배우는 수강생도 늘었다고 합니다. 진정한 빵플루언서와 예비 빵플루언서의 만남. 창업 준비를 위해서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 때 너무 재미있고 다른 데랑 색감 비교가 되고 조금 고급스러운 점이 차별화가 있어서 왔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 케이크 제작 비법도 배우는 수강생들. 혹시 제작진도 가능할까요? 저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럼요. 마이크로 케이크 만들기 도전! 그렇지. 좀만 더.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벌벌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 어떡하죠? 그렇지. 오늘 잘하시는데. 네. 생각보다 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확실히 기술의 차이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훌륭해요. 마이크로 케이크 덕분에 빵플루언서가 된 뒤에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여기 와서 케이크를 픽업해갈 때 웃는 빈도가 달라진 거예요. 다들 너무 즐거워해주시고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만들면서 되게 즐거운 거예요.